네, 오늘의 종목 핫스팟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에 나현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 핫스팟 SK 네트워크스 꼽아 주셨거든요. 지금 업계 상황이라든가 지금 기업 현황도 어떤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2014년에 실적 개선과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주가, 이렇게 한세 가지를 모두 갖춘 종목으로 SK 네트워크스를 선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분기에 막바지 구조조정 이후에 개선될 전망이 그러니까 2014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 부문별로 보면 주유소에서 알뜰 주유소 세제 혜택 중단되면서 반사 수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워커힐 매출하고 상사 매출 그리고 핸드폰 판매 뭐 패션 부문까지 전 부문에 걸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 브라질 쪽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손실이 마무리된다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고, 2014년도에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실적 개선세와 성장성이 단연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 사업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이제 브라질 사업의 구조조정이 손실이 좀 많이 났었는데, 그게 4분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폭의 세전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은 신사업 확장과 M&A를 통해서 실적 개선 성장성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4분기 브라질 쪽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매매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뭐, 바로 작년 대비해서 고점 생각한다라면은 뭐,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해보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올해 중반 정도까지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장기 침체 이후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평선 수렴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상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볼 경우에는 현 시점부터 이 종목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7,300원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원 이상,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하겠습니다. 핫스팟 SK 네트워크스 자산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의 이촌동 지점 나현진 연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